인접한 위치에 그것도 기존 야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야시장이 잇따라 들어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야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원도심 곳곳에서 불고 있는 야시장 열풍. 부평 깡통 야시장에서 불과 3km 거리에 초량 이바구 야시장이 들어섰고 500m 떨어진 서구 충무동 골목시장도 야시장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시장들이 인접한 곳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고객들을 나누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시장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식도락 위주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테마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장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콘텐츠를 발굴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전략이. 외국의 성공 사례인 태국의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의 경우 야시장에 무에타이 경기 관람과 같은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주간에는 감천문화마을 등 지역 명소를 체험하고 야간에는 야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관광형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독자적인 운영보다는 야시장 공동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상생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야시장의 번영이라든지 구청들이 상호 협력하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음식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들, 사진전이라든지 음악제라든지. 결국 지금처럼 똑같은 야시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막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야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